더샵 팔레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객관식 팔레특강입니다. 판례 팔레의 본의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한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팔레특강, 더샵 팔레민법 제7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중요팔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더샵 팔리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가 딱네 가지입니다. 제착 사강, 제착 사강, 네 가지를 꼭 외우세요. 먼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고 제한 능력은 절대역 취소로서 선의 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면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삼자가 보호됩니다. 자,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면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효가 있습니다.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반면 어떤 사이로 취소권이 소멸을 되면 유효이던 것이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추인할 수 있죠. 이무추인이란 내가 원해서 하는게 이무적이죠. 내가 원해서 추인한 것으로서 이건 취소권 포기죠. 한편 내 의사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있어요. 그 행사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세 가지 사유죠. 이무추인, 법정추인, 기간 경과가 되면 취소권이 소멸돼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 원인을 재착사강에 우셨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네, 예비가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대리 나왔다 말은 제한 능력이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은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취소권은 행사기가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먼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시험이 잘 나온데, 자, 추인. 인이 있죠? 인이 몇 글자입니까? 인을 써보세요. 그럼 1, 2, 3에서 3년, 3년입니다. 그리고 법률에게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법자, 법자가 몇 글자일까요? 10글자겠죠?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이 됩니다.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취소할 냉이는 취소할 랭이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닙니다. 취소하면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유효는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상태입니다. 자, 그럼 법률 관계가 유동적이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파랑색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동적 상태가 파란색 셋 중에 하나로 먼저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빨간색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성질이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파란색 세 가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파란색 세 가지, 세 가지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파랑색 셋 중에 시험은 추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따라서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빨강색 취소할 수 없고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파랑색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성질이 유동적 성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어려운 판례가 있습니다. 자, 박스에서 이제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그럼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아까 파랑색 추인 할수 없죠? 그럼 파랑색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파랑색 추인 할수 없습니다. 비교할게.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은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추인을 잘 비교하세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 행위를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파란색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범위 행위 추인할 수 없지만 무효가 되니까 빨간색 무효 행위 추인은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를 잘 비교하세요. 자, 더샤플레집 40페이지에서 1번 문제에서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 그럼 소급의 무효, 무효가 됐죠? 그럼 바로 뒤에 무효의 대이에요 무효.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의 취인의 요건과 효과로 취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기출 지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24회에 나오고, 아직까지 시험이 안나오는데 지금 다른 임법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후 추인. 이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을 말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된다로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추인 잘 비교하세요. 이 시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